이쯤 되면 개최가 확정됐다 해도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검찰 수사는 물론 수사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대회 개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제수영연맹에 보낸 공문서가 거짓으로 꾸며진 게 확인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공문서 위조 행위로 보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좀 그게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응하는 조치라는 건 검찰 고발을 의미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초점은 단순한 직원의 실수였는지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로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공무원과 강원태 시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가 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끊고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준비할 경우 대회 성공 개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막대한 대회 개최 비용은 두고두고 광주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시가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해서 공문서 위조라는 무리수를 두면서 행정 신뢰도는 추락하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실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